문제인 것이요. 제가 연습을 할 때도 계속 여기 보면 트랙이 원형이잖아요. 네. 직진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원형의 끝에 다다랐을 때 턴을 하고 싶은데 턴이 도저히 안 되거든요. 네. 네. 지금 배울 동작은요. 이제 코너 웍을 하기 전에 전 단계인 이제 뭐 평행 돌기라는 동작인데요.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자, 직선을 하고 왼쪽 다리에 중심을 주시면 저절로 돌거든요. 네, 굳이 이렇게 뭐 밀지 않아도 왼쪽 다리에 왼쪽 상체에 그러니까 왼쪽 목 중심적으로 힘을 주신다면은 중심이 왼쪽으로 실리기 때문에 저절로 평행 돌기가 된다 이 말이죠. 평행 돌기는 양발을 평행하게 유지하며 돌리는 모든 방향 전환의 기본입니다. 주로 내리막길이나 빨리 달릴 때 효과적인 기술인데 11자 자세에서 한쪽 발을 내밀고 상체와 시선을 회전 방향으로 돌립니다. 몸 전체를 돌려 양 스케이트를 회전 방향으로 기울인 다음 앞발이 힘을 실어 돌아줍니다. 이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에이자 돌기는 회전하려는 방향의 반대쪽 발을 밀어주면서 돌면 되는데 방향을 바꾸거나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할 때 혹은 돌면서 멈추려고 할 때 필요한 동작으로 에이자 돌기를 이용해 경사진 내리막길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.